안녕. 한국 출장 중에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있는 이탈리안 전문 리알토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가장 핫한 레스토랑인 플레이버타운에 수셰프로 근무하고 계신 최호석 셰프님이랑 다녀왔고요. 최호석 셰프님은 셰프크루 영상에 몇 번 나와주셨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셰프크루 1기 출신이시고 시드니 원앨 레스토랑 슈가케인 헤드 셰프님이셨습니다. 와인 추천도 여기 나름 좋았어요. 너무 저렴한 와인을 후려치는 곳들을 많이 가봐서 그런가 정말 좋았습니다. 최우석 셰프님 추천으로 다녀왔는데 물론 같이 갔죠. 저는 이탈리안 요리를 레스토랑에서 먹는 걸 썩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취향으로 파스타에 큰 감명을 받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최우석 셰프님의 초이 닷에 열렬한 팬이 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오늘 리알토도 저에게 큰 신선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이탈리안 쿠진을 멀리했던 걸 반성하면서 많이 다녀봐야 할 것 같아요. 안티파스트로 먹은 그 파스트라미 양이 적당하고 좋았습니다. 이탈리안 그 타야린이라고 불리는 파스타고요. 타야린이라고 부릅니다. 세이지와 이즈니 버터로 완전 녹진하고 엄청 맛있는 파스타 메뉴입니다. 비주얼로 일단 끝장이 나고요. 꼭 트러플을 추가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라자냐와 로제 소스인데 적당하게 무겁고 생각했던 맛 그대로 정말 맛있습니다. 특별함은 없지만 정석적인 맛, 표준을 제시하는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셜로 만들어주신 요리인데 정확하게 명칭은 듣지 못했지만 굴 감바스인 것 같은데 이거 미칩니다. 진짜 제가 먹어봤던 단일 요리 중에서 최고 맛있었어요. 같이 갔던 최호석 셰프님께서 갑각류를 못 드셔서 즉석에서 해주신 변형 요리인데 와 그런 거 치고 완전 미치도록 맛있습니다. 이번 리알토 방문은 제가 음식보다 와인 영상이 더 많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음식들이 와인을 너무 불러내서 어쩔 수 없이 와인을 많이 시켜야 했습니다. 둘이 가는 것보다 4명이 같이 가서 한 와인 한 3, 4병을 골고루 시켜서 음식과 페어링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인리스트들이 굉장하지는 않지만 음식들과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춰 놓으신 것 같아요. 즐거운 식사 한 끼를 하기에 넘치도록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 두 셰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재방문 의사는 충분하게 가지고 있고 시즌마다 바뀌는 파스타는 정말 제가 이제 한국 출장을 자주 가니까 출장마다 들려서 맛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같이 가고 싶은 분들은 연락주세요. 제가 다 쏩니다. 참고로 이 집 티라미슈 맛집입니다.